한국 e스포츠 협회 플리어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e스포츠 최고의 리그 신한은 프로리그 10 1, 2시즌 6라운드 4주차 수요일 웅진스타즈와 시즌2 대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박세훈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승원, 유대현 해설위원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웅진스타즈 이번 6라운드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6경기를 펼쳤는데 2승 4패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포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웅진스타즈 확정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순위 마을 확정이 된 이런 그 확정이 아직 덜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웅진스타즈 순위를 붙이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포트 시즌에 올라갔어요. 네, 자, 이 포트 시즌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순위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이 포트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팀 입장에서 웅진스타즈는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3위 KT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6위에 6위로 포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면 까다로운 KT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순위가 높은 팀과 경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6위보다는 그 높은 순위로 진출하기를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시즌2. 자, 지금 SK텔레콤 T1이 이르르기 결승전을 지금 직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시즌2 그 뒤를 쫓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최종 잠금제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선수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SK텔레콤 T1을 상대로도 소생 없는 그런 팀이에요. 예, 우승할 전력이죠. 확실히 SK텔레콤 T1에게 정말 조금의 차이로 지금 결승 직행 티켓을 내주고 말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선수들의 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면모로 봤을 때 우승을 차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전력을 시즌2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즌2를 상대로 해서 오전 전패를 거하고 있는 웅진스타즈. 시즌2의 강함을 맞받아쳐서 좀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포트 시즌 올라가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 이재현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웅진이 해결해야 될 과정이 상당히 많다. 기존 에이스들이 부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런 완벽한 갈증대로 해소를 해야 6강 진출을 한다고 해도 그 희망이 보이는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프로리그 생중계와 VOD 시청은 네이트 스포츠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팀들, 다른 팀들의 전력도 점점 상승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칸의 상승세가 눈부시죠. 그렇죠. 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이 최고의 엔트리로 최고의 경기를 펼쳐서 네. 이 포트 시즌까지 그 기분을 쭉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폭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김구한 선수가 또 살아나면서 네. 진짜 어느 하나 만만하게 볼 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진출은 확정지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순위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자, SK텔레콤과 폭스, 삼성전자 칸과 웅진스타즈의 승수 차이가 한 경기밖에 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6위를 놓고 이제 나머지 세 팀이 싸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웅진스타즈는 삼성전자 칸에게 4위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지금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다 선전을 하면서 팀의 전체적인 페이스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웅진스타즈가 남긴 경기가 자, 시즌2와의 대결 이후에 KT롤타 폭스 대결을 앞두고 있죠. 네. 자, 포트 시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KT가 이제 6위와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4위와 5위 그리고 지금 결승에는 SK텔레콤 T1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준피우의 승리팀은 시즌2와 대결을 갖고요. 그렇죠. 이미 진출해 있는 팀들은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또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런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6위, 4위, 5위는 지금 남은 경우도 잘 소화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예. 지금 상대방이 붙을 그 팀들에 대한 전력부터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예, 좀 까다로운 과제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즌2의 이 토스라인을 과연 웅진스타즈가 어떻게 격파를 할 것인지 신태양의 제국을 시작으로 네오아제트의 라만차 서킷브레이커 얼터너티브 이카로스 네오벨트웨이 순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예, 최근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는 준결승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시즌2와의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확실히 시즌2를 꺾어야지만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도 시즌2를 만나서 꺾으면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3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6라운드 성적이 좋지 못해요. 네. 6경기 중 2승밖에 하지 못했고 최근에 공군의 수와의 대결에서 역전패당했습니다. 네, 3, 4, 5, 6위 중에서 웅진스타즈가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 KT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특히 CJ에게 한 번도 지금 승리를 거둔 적이 없거든요. 네. 지난 시즌까지 합치게 되면 7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웅진스타즈가 CJ를 한번 잡고 만나는 것과 계속 연패를 하고 만나는 것은 완전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네. 네, 오늘 확실하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아쉬운 거는 포토스라인 윤영태 그리고 김승현 신경 선수의 활약이 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나온 선수들이 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토스라인의 부활도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7점대를 잡고 있는 웅진스타즈 프로토스라인이죠. 저는
이 시즌 2의 막강 프로토스 라인과 대결을 펼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지. 전통적인 윤용태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어진 시즌 웅진 세대 프로토스 라인도 막강했어요. 자, 하지만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요. 자, 시즌 2 테란과 저금 이 프로토스 라인이 승수를 이끌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또 그리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결승 직행 그 티켓을 놓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프로토스 3대장 진영화 선수, 뭐 이경민 선수 그리고 이제 장윤철 선수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선수들이 워낙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저 위에 있을 신동원 선수가 지금 6라운드에서 6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프로토스 에이스 진영화 선수 같은 경우도 역시 6라운드에서 6승 1패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은 테란 라인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정화됐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신상문 선수 그리고 조병 선수 물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6라운드 들어서 3승 1패에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지만 그래도 베테랑급 선수들이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어야 결승까지 올라가서도 우리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제 정규 시즌 경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흔들렸다가는 포스트 시즌의 승리를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1, 2, 3라운드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지금 네, 막판 스퍼트를 제대로 내야죠. 예,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재호 선수의 기세가 지금 하늘 찌르고 있거든요. 프로리그 내에서 연습 경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최근 10전도 80%의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또 5연승, 게다가 테란전도 상당히 지금 회복을 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모든 종족을 상대로 다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이재호 선수는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와 함께 좀 박상우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제 패스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호 선수가 잘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충분히 박상우 선수와 다른 크게 빠져있는 선수들까지 이재호 선수가 더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재호 선수의 강력함을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리그 내에서 5연승 기록하면 이재호 선수가 오늘 선봉으로 앞에 섰습니다. 신태양의 제국의 상대는 누구일지 시즌2의 이 선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나왔네요. 네. 테란입니다. 테란대 테란전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테란전 공식전에서 연패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1승이 있었죠. 그것도 이영호 정명훈 선수를 잡은 똑같은 신의 김기현 선수를 상대로 이 정우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테란 라인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 좀 안정화가 덜 됐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시즌2 입장에서 정우영 선수와 같이 새로운 어떤 힘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정규리그에서 경험을 좀 더 쌓으면서 승리의 맛을 본다면은 분명히 큰 무대에서도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을 만한 이런 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죠. 비밀 병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시즌2입니다. 이 포스트 시즌은 여러 장의 무기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심에 정우영 선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1세트 경기 신태양의 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시 이재우 선수의 진영이고요. 11시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자, 프로리그 내에서 3연승 달리다가 최근에 이신영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그전에는 김기현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를 잡고 이신영 선수까지 잡아갔으면 정우영 선수가 테란전에서의 어떤 그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을 텐데 예,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 테란전의 어떤 그 강력함을 다른 선수들에게 또 다른 팀에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로라도 이번 경기가 정우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재동 선수의 대결에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는 정우영 선수. 네. 이 자신감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이 눈앞에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선수죠. CJ가 네. 시즌 막바지에 들어서 시즌마다 정말 우수한 선수 신인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정우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6라운드 들어서 정우영 선수의 출전 기회가 지금 늘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도 저우전 프로토스전
선수는 진짜 강력해졌거든요. 그러나 테란전이 약간 주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형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전에서 지금 테란 대 테란전 5승 5패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런 성적을 이재호 선수가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웅진 스타즈를 책임지고 있는 주축 테란으로서의 어떤 그 승률과는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일꾼 안 뽑고. 네. 네, 9. 자, 빠르게. 네, 정말 빠르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서 베럭스 뭐 서클 빨리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방의 어떤 그 뭐 빠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한 아주 그렇죠. 빌드를 지금 선택을 한 이런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네. 가스를 좀 빨리 켜서 팩토리를 빨리 올리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스 들어갔어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정찰 병력 지금 바로 빠져서 네. 자, 이동을 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배럭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벌처 자체가 뭐 워낙 비정상적으로 빠른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정우영 선수가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재호 선수는 배럭 더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을 좀 정우영 선수가 좀 한타이밍 빠르게 전진! 게다가 전진 팩토리 입고 이 정도면은 예. 정말 빠른 겁니다. 그렇죠. 체감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약간 조절까지 하면서 예. 이 전략을 준비했어요. 예. 자, 전진 팩토리. 그 상대방이 예전에 박성균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그 전진 전략, 전진 베럭스 전략을 이런 식으로 막아내면서 전진 팩토리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이제 정우영 선수가 뭔가 전략을 하나 준비를 해서 아, 테란 대 테란전에서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카드까지 좀 보여주게 된다면은 네. 확실히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정우영 선수를 분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건물 배치 보고 좀 내려와요. 게다가 가스 채취를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까지 만약에 전진 스타포트까지 예. 건설이 된다면 벌처 이후에 이재호 날이 바짝 섰어요. 이재호도 장난 아니네요.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상대의 시기를 예. 멀티가 빠르니까 미리 벙커를 건설하게 되면 이재호 선수는 안정적인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정찰이에요. 네. 그렇죠. 상대 맥을 끊어버리는 좋은 예. 정찰. 아, 이거 자체를 정말 몰랐으면 에돈까지 지금 달아버리면서 뭔가 이제 탱크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상대가 벙커지 이렇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탱크까지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재호 선수가 어쨌든 정면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10시티가 됐으니까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본질안을 볼 수 없다면 다른 곳을 의심해보자 이런 어떤 네. 생각이 주요했습니다. 상대의 건물을 확인한 이후에 바로 이 세시초로 와서 네. 팩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정답 정말 크고요. 일단 정우영 선수는 조이기를 해서 앞마당의 피해를 심대하게 주겠다는 네.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지금 정우영 선수는 이재호 선수에 비해서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지금 피해를 크게 못 주게 되면 정우영 선수는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감이 지금 날카로운 상태에 이재호 선수가 지금 프로리그 내에서 5연승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머리도 계속 찍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 정면으로 무조건 오겠구나. 예. 네, 이재호 선수는 알 수 있겠죠. 예. 예. 상황상으로 봤을 때 반 올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게 출발을 한 데다가 패까지 지금 걸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한 번의 공격으로 어쨌든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정우영 예.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단단히 걸어 막을 생각을 하고 이재호 선수가 그러니까 시간만 먼저 가져갔는데 네. 전초 기지를 마련해서 시간만 계속 이재호 선수는 벌어주면 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스타포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원팩 원스타면 충분히 이런 올인 전략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벙커로서 시간을 끌어준 이후에 버티기만 해도 이재호 선수가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예, 버텨서 앞마당 확장기지 쪽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서 팩토리 확보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탱크까지만 찍혀서 나오면은 원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격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 막히거든요. 그렇죠. 버터 올라가고 빠르게 이 벙커 라인 제거한 이후에 올라가서 데미지 입혀야 되는데요. 네, 머리 이재호 선수 머리는 있긴 하지만 스타포트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뚫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워요. 네. 상대방의 시야를 내주면서 뚫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정우영 예. 선수는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릴레이 수리로 네. 버텨내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한타. 그래도 이제 그 정우영 선수가 탱카 먼저 나왔다라는 이런 측면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모이기 전에 예, 뭔가 이제 레이스도 사실 힘을 쓰려면은 머린도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까지 잘 뚫었어요. 들어가야 돼. 그 지금 들어가야 돼. 빠르게 들어가 데미지 입혀야 됩니다. 잘 내렸어요. 기가 막히게 진영 깨버렸습니다. 예. 내려오죠. 예, 시간 걸긴데 시즈 모드 탱크 세 개면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레이스 나오기 전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당겨내버려요. 정우영 선수 세 개인데요. 예, 세개 아니라 원팩 원스타이기 때문에 찍었어. 지금 자 탱크 탱크부터 자 찍었어. 지금 시즈 풀고 머리를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압박입니다. 레이스 나왔습니다만 머린이 다섯 개, 예, 여섯 개까지 탱크 고치고 시즈 모드 탱크 하나 잡혔대요. 또 하나 잡혔어요. 다 쓸립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쨌든 탱커 어느 정도 조이고 나서 스타포트 위주로 갈 거다라는 어떤 계산까지 했었나요? 와, 확실히 세계로. 예. 아, 정찰을 했습니다만은 수비는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유저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게 보기에는 정우영 선수 찌르기가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와, 예. 이거 알고도 못 막아요. 네. 아. 아. 자, 실시. 뚫어버렸어요. 그것도 초반 전략이 걸리고서도 뚫어버렸어요. 예. 상대를 보여주고 나서도 이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제 강한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 이제 뚫어낸 이 정우영 선수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으로 조이고 그리고 이제 걸렸기 때문에 이제 멀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더 강하게 들어올 것까지 알았다면은 분명히 기술로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으로 같이 막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그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저희 정우영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원래 대처법이 그 원팩 원스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전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전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하던 대로 했던 것이고 정우영 선수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찌르니까 정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탱크까지 다 고쳐가면서 탱크가 본진을 난입할 때까지 거의 한 개도 잡히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탱크를 먼저 보내고 뒤에 머리를 배치되는 이런 배치까지도 정말 올인이긴 하지만 한 번 나온 올인이 아니라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나온 올인 같은 그런 정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머리는 여섯 개까지 추가를 해주면서 레이스 공격도 받질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기 시즌 2세 정우용 선수의 이재 선수 뚫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시즌 2세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벙커라인을 좀 버텨보려고 이재호 선수가 릴레이 수리까지 하면서 자, 시간을 끌었는데 자, 정우영 선수는 단단하게 3탱크 갖춰지자마자 입구를 뚫어버렸어요. 예. 머릿속에 이제 원팩 원스타 상대방이 레이스라는 카드를 꺼낼 것까지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네, 머리를 꾸준하게 찍어가면서 뒤에다가 당근을 대비를 시켜놨던 것이 결국 주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팩토리 하나에만 의존을 해서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쓰려고 안달복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꾸준하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원팩 원스타의 강한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죠. 네. 자, 이 탱크라인을 갖춘 이후에 자, 입구도 위로 지금 올라간 정우영 선수인데요. 머린 추가에다가 거기다 일꾼까지 대동하고 왔어요. 수비까지 해가면서 네. 계속 몰아쳤습니다. 또 신예 있고 또 올인 전략을 하게 되다 보면은 네. 하게 되는 쪽에서 그러니까 올인 전략을 하는 쪽에서 상당히 좀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마음이 급한 게 다반사인데 일단 정우영 선수는 되게 마음이 침착하게 좋은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아, CG 개발이 완료되기 직전에 앞마다 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아, 컨트롤 정말 좋았고요. 예, 먼저 탱크가 앞에서 배치가 되고 뒤에서 머린이 때리는 네. 막 그냥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다 밀어붙이는 가운데서 다 순서가 있었고 예, 배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완벽했습니다. 뒤에 버티고 있는 머린 때문에 일꾼들이 들어와서 탱크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네. 레이스가 원스탑 포트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기 레이스로 상대방의 저런 그 머리까지 6기가 포함된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고 네. 예, 이재호 선수가 테란스전은 아직까지 좀 숙제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됐네요. 자, 5연속에 끊긴 이재호 선수 웅재스타즈 2세트 경기 누가 추격해서 승리 따낼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